안녕, 인가 경과 찐다. 오늘은 확률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차는 이거예요. 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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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든.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모든 사람을 환영해요. 읽기. 고넬료는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의 대장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녀의 병사를 이끄는 로마 군대 대장인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몹시 사랑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신단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누룽배가 있네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었어요. 맞아요. 정답.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곧 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신단다.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 이곳에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 날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상 속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는 동물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다음날 요바에서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환상 쪽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자기는 동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베드로라. 그 동물들은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었어요. 저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그 동물들은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것 동물이었어요. 이것들은 먹을 수 없답니다. 저는 이걸 먹을 수 없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 먹어도 된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몹시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행과 함께 가세요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못지 들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 있나요? 베드로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3번 정답. 큰 보자기였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통해 모든 민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억압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죽어진 가운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같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은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여기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나요? 네, 정답. 이번에는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거. 예수님을 전하다. 예수님을 전하다. 읽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시리아, 터키, 그리스로 세 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음 문제네요. 성경부적을 찾았습니다. 다시 적을 부릅시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바울은 시키아, 터키, 그리스 세 번이나 정조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은 몇 년이 흘러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기구 반이 들었대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지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받게 되기를 청했어요. 몇 년 열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체포되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됐어요. 그 배는 맞바람 때문에 속력을 잘 낼 수 없었어요. 크레타 섬으로 가서 폭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계속 전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요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됐어요. 그 바람 때문에 맞바람을 크게 용서를 잘 될 수 없었어요. 크레타 섬에 가서 폭풍을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바울이 제안했어요. 하지만 선장은 계속 전진했어요.
친구가 있나요? 바울이 체포된 곳은 어디인가요? 로마인데 어디가 로마지? 1번? 정답!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때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모두 목숨을 건지고 바울도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엄청난 폭우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무서워 떨벌벌 떨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모두 목숨을 건지고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말해주었어요. 한 사람이 육지를 발견했어요.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경고했어요. 모두 배에 남아있어야 살 것이오. 마침내 그 배가 몰타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너무 갔네요. 천사는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단지 몇몇 사람만 죽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나요? 아니요. 전 다 아실 거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육지를 발견했어요. 천사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궁금했어요. 모두 배를 나눠 살 거라고 할 것이오. 마침내 그의 배는 모래성의 수준으로 찍혔어요. 병사들은 혹시 죄수들이 배에서 탈출하면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좋아한 백부장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죄수들을 살려두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이 혹시 죄수들이 배에 탈출하다가 자신들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좋아하는 백부장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병사들이 제우를 살려 들어가 명령했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무트로 올라왔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살았어요. 몰타 섬의 추장은 그들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때 추장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물에 올라와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 살았어요. 물타 섬에 추장은 그들이 머물러 좋다고 허락했어요. 그때 추장의 아버지는 병이 들어 병석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해줬어요. 바울 일행은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가 세운 각처의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중 일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어요. 바울이 일행 다음 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를 세운 같이 교회 편지 썼어요. 편지 중에 일부가 우리의 성경이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 각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맞아요. 정답.
그 다음에 네가 읽어낼게. 이거.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읽어낼게요. 영원한 약속. 일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때 죽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때 죽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나요? 1번 천박. 요한이 하나님께 약속된 창조된 새 하늘과 땅을 보았어요. 이전처럼 처음 하늘과 땅 된 바다는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마치 결혼식 날에 신랑을 만나려고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내려오고 있었죠.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을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집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때 요한이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큰 목소리가 들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과 함께 집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니라.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졌단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눈물이 없고 없을 것이다.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고통이 영원히 사라졌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너라.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정답. 하늘과 계신 높은 곳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너라. 내가 생명의 물을 줄까? 얘기 죽겠다.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은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내 자녀들을 위한 세상이란다.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리라. 내 말은 진실하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의지하거라.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 나의 신실하게 따르는 자녀들을 위해 세상이란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내가 말이 진지한 너희는 말이 믿고 이제하느라. 새 세상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맞아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이번에 이거.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읽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은 완전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모두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세요.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도 깨어지고 말았지요.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 하나님은 말씀을 어겼어요. 그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도 깨지고 말았죠. 죄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죄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로 인해 모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는 대가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례를 통해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 사이에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신 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3일 뒤에 누군가 가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가 사랑의 검색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가르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지금과 이기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살게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걷고 우리를 혼자 내려가주지 않았었어요. 성경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안에 살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늘에서 창조하신 모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실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과 다시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때 하늘에는 모든 것과 다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모두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따르는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나요? 네! 눈물했네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참 멋진다.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만큼에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다 읽었어요?